내가 그 옛날에 차두 대가 다 퍼졌을 때 그때 어떤 이유로 퍼졌었는지 어떻게 대처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차가 소나타 2였어요. 소나타 2를 어렸을 때 받았거든요. 군대 갔다 오고 뭐 학교 대학교에 있고 막 왔다 갔다 막 이러면서 막 자주는 못 탔고 제대로 타기 시작한 게 군대 전역하고 나서 탔는데 한 제가 봤을 때한 15년쯤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 소나타 2가 어떻게 죽었냐면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리고 있었어요. 이제 고속도로야 이렇게. 여기 이제 갓길이 있고 이렇게. 이제 여기 앞에 차가 이렇게 있어서 차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붙여서 이제 1차선으로 추월하고 있었어요. 추월을 하고 이렇게 쭉 달리는데 RPM 게이지가 이렇게 있으면 보통 RPM이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요. 뭐 2000, 뭐 1500, 3000요 사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요 정도에서. 근데 RPM이 갑자기 치솟는 거야. 내가 엑셀을 밟고 있는데 차는 지금 지 속도로 가고 있어. 자기 속도로. 근데 RPM이 갑자기 미친 듯이 솟는 거야. RPM이 막 여기까지 꽂혀. 잉! 막 이러면서. 그래서, 어? 얘왜 이러지? 왜 RPM이 여기까지 꽂히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차는 계속 진행 중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왜 이러지? 이러고서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차가 지나가더라고. 그러면서, 아! 내 차가 속도가 줄고 있구나. 계기판에서 속도계를 보니까, 속도계가 100km에서 내려오고 있더라고. 쭉 점점 지금 탄력이 있으니까 차 달리고 있었으니까 뭔가 이상하다 이거. 엑셀을 두번 밟아봤어. 엥엥 이렇게 밟았어. 그럼 차가 붕붕 하고 움직여야 되잖아. 안 움직이고 엔진 그 RPM 게이지가 여기서 여기까지 밟을 때마다 한 번에 웅웅 하고 올라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러는 거야. 차는 이렇게 울컥울컥거려야 되는데 울컥울컥거리는 게 없어. 그래서 아 구동계가 마탱이가 갔구나. 이게 구동계가 썩었구나. 이게 뭔가 잘못됐다. 우선 엑셀은 작동을 안해. 브레이크 밟으면 다시는 그 속도로 복귀할 수가 없어. 복구가 안돼 내가 만약에 80에서 브레이크 밟아서 40이 됐어. 그럼 그 속도에서 다시는 복구할 수 없어. 그래서 그냥 달리면서 공간 있을 때마다 하나 들어가고 쭉 달리고 있다가 달리고 있다 보면 얘 하나 지나가잖아. 이렇게 딱 지나가면은 2차 바로 뒤에 붙어서 들어가 그냥. 그리고 또 오른쪽 보고 있으면 또 여기 슝 하고 지나가잖아. 그럼 여기 앞에 이렇게 지나가면은 또이 뒤로 바로 붙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서 건너간 거야. 그래갖고 차 세우고서 거의 집에 다 와갔을 때였는데 이걸 차를 태우고 저차 정비소에 갔어요. 했더니 뭐 이렇게 저렇게 보더니 차가 굉장히 옛날 차고 그래서 부품이 수급이 어려울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냐? 그래서 뭐가 잘못됐냐? 그랬더니 기어박스가 나갔대. 미션이. 아니, 잘 달리다가 미션이 왜 나가냐? 그랬더니 미션이 지금 보면은 미션이라는 게 엔진에서 나오는 그 힘이 막쫙 이렇게 도는 힘이 있잖아. 그게 여러 개의 그 톱니바퀴 같은 것들이 있어서 기아 단수에 따라서 자동으로 탁 들어가서 거기 딱 물려서 돌다가 다음 단수 들어가면 또 다음 단수 툭툭 해서 또 들어가서 거기서 돌다가 막 약간 이러는 그게 있는데 그게 이제 기어박스 미션이라 그러는데 그게 다 나간 거야. 갈려서. 근데 미션이 나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미션을 갈았어. 그때 당시에 이 차가 가격이 중고가로 막 30만 원 할까 그랬는데 미션 그때 가격만 한40 가까이 줬어. 와우. 떼거를 구할 데가 없어서 중고에서 빼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중고에서 빼서 갈았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사건이 일어난 게 이러고 나서 몇달안 돼서 한세 달? 형이랑 같이 강원도를 가는데 쫙 이렇게 막쭉 터널에 들어가고 있었어. 강원도 들어갈 때 터널이 개 많아요. 터널에 들어가자마자 RPM 게이지가 앙 하면서 올라가더라고. 아 엿됐다. 어! 형! 그랬대.
형이 왜? 형이 운전하고 있었어. 형 RPM 떨어지지 그랬더니 안 올라가는데 RPM이. 형 미션 나간 거야. 형 우선 오른쪽에 붙여. 터널 들어갔잖아. 터널 그 주황색인데 아직도 기억나. 터널은 갓길이 이렇게 넓지가 않아. 차를 이렇게 타야 돼.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 반쯤 걸치고. 그래서 그 삼각형 그 거시기 키고 그러고서 엑셀을 세게 안 밟고 살살 밟으니까 얘가 한 30km? 이거 고속도로 다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이거 다 100km로 달리고 있어. 100이야다 한 30쯤에서 30km쯤에서 애가 그래도 가려고 하더라고. 움직여. 천천히 가니까 여기서 간다 그러고 가평 휴게소까지 이루고 갔어. 그래서 거의 휴게소 가가지고 밤이야 또. 그래갖고 거기 앞에 정비하는데 전화했더니 안에서 나오시더라고. 네 이러면서 안에서 나와. 그래서 차가 퍼져가지고 한번 봐주실래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거 너무 오래된 차인데 막 이러면서 그래갖고 거기서 또 차 뭐 부품 이거 구하기 힘들다고 뭐 이게 공임하고 막 이런 거 해갖고 많이 든다고 차를 그냥 폐차하시죠 막 이러는데 형이랑 그래서 많은 얘기를 나눴어. 형 사실 형한테 말 안 했는데 이 차 저번에 한번 퍼졌었어 그랬더니 왜 그걸 말을 안 해. 차 아무렇게나 막 몰고 다녀서 이렇게 된 것 같아서 형이 우리끼리 해서 가격이 얼마 안 나가면 돈 반반씩 해서 차를 고치자 그래가지고 그것도 46만원인가 48만원인가 또 주고 고쳤어. 두 번 부활했지.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시청자분 중에 뭐 제너레이터가 나간 것 같아 배터리가 나간 것 같아 막 이런 얘기했는데 차가 이제 여기서 유턴을 해야 돼. 차를 유턴을 돌려서 이쪽으로 가야 돼. 차가 앞에 여기 서 있고 내 차가 여기 섰어. 이 내비게이션이 그냥 밖에 탑재하는 거 있잖아요. 돈 주고 그냥 사서 다는 그냥 안에 매립형 말고 그냥 겉에 딸렁딸렁거리게 다는 거 그걸로 달아놓고 타고 있었는데 걔가 갑자기 화면이 찌삐 찌찌찌찌 막 이러면서 막 엄청 난리를 쳐. 그러면서 내 계기판에 있는 모든 불이 껌뻑껌뻑 그리고 귀신 들린 것처럼 뭐 전체 내가 지금 안에 구동시켜 놓으면서 켜놨던 등들이 전부 번쩍 막 이래. 얘가 왜 이러지? 조금 있다가 두두두두두두두 엔진 그냥 꺼져버린 거. 어? 시동 걸렸는데 시동도 안 걸려. 그래서 얘를 그거를 해가지고 견인을 해가지고 그때 밤이어서 집 앞에 놔뒀다가 내 딴에는 고치려고 이제 이렇게 백방으로 알아보고 막 했는데 이제 좀 차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 와가지고 본 게 저게 나갔다. 제네레이터가 나갔다. 제네레이터를 갈아야 된다. 아 도저히 이젠 안 돼. 도저히 이제는 그 이 차를 몰 수가 없을 것 같아. 아 나 안 되겠어 이거. 내가 웬만하면은 아버지가 그 젊으셨을 때 아버지 월급으로 두 번째로 산 차고 그 물려주시고 이런 거라 내가 의미가 깊고 그래서 약간 클래식카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타고 싶어서 계속 탔는데 계속 어디가 하나가 고장나는데 이게 텀이 1년 안에 이렇게 다 일어난 거야. 안 되겠다.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 아버지한테 혼날 각오하고 아버지 차가 좀 이상해요. 왜 차가 어떤데? 저 제네레이터가 나간 것 같아요. 차가 시동이 안 걸리고 배터리 충전이 안 돼서 차가 지금 구동이 안 돼요. 우선 견인해서 집 앞에 주차장에다 놨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되게 쿨하게 폐차해. 네? 안 고치고요. 아니 폐차해. 그거 오래돼가지고 차를 그 한번 고장나면 그냥 바로 버려야지. 그걸 차를 고쳐서 쓰냐. 버려. 미션 두 번에 90만원 들어.
차값 20만 원인데.